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이게. 네. 그 윤석열 후보님 여러 가지 말 실수를 하셨던데 안동대에 가셔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 실수를 하시고 또 손발 노동에 대해서 말 실수를 하셨는데 그 인문학에 대해서 대학 4학년 대학원까지 인문학 공부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중문학과 3학년 학생이 장동원이라는 학생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아, 예, 읽어보셨냐고 묻습니다. 아,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보셨습니까? 네네. 그런 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야기는 들으시고요. 예,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못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학생이 네.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 인문학은 대학이나 대학 4년이나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아주 진짜 비통한 심정으로 항의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이 글이 이제 SNS에서 퍼져나가니까 하던 과외가 잘려버렸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굉장히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 갖는 모양입니다. 한번 윤석열 후보님께서 조금 그건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발언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인문학도들이 아 인문학은 아니 제가 대학교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제가요 예.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예. 강조해도 지나치지 예. 않다라는 예. 전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다만 청년들이 예. 일자리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연과 공학의 알겠습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뭐 일일이 알겠습니다. 이게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알겠고요. 그런데 네. 그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네.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네.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제 질문입니다. 아니 제 질문 들으시고요. 네. 그 뭐 정해요. 저는 공약을 남의 공약을 좋다고 생각하면 뺏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거기에 주택 청약 가점을 왜 5점을 주는지 아십니까? 왜 5점을 주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공약에 5점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저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했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그게 왜 네. 4점도 아니고 6점도 아니고 5점이냐는 거예요. 원래 5점이 그 부양가족수에서 자녀 하나 있으면 주는, 예. 저 배정하는 게 5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양하는 가족수하고 네. 또 무주택자로 살아온 연수하고 네. 통장 주택청약 통장을 얼마나 들었냐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윤 후보님께서 군에 갔다 온 거는 직장에 다닌 것과 똑같으니까 직장 경력을 예? 그거를 쳐서 이거를 주겠다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군에 갔다 온 게 어떻게 직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아니 처음에 우리가 청년 원가주택 얘기할 때 직장 얘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 질문을 제가 기자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아 잘못 들으시고 네. 하신 네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하고 예. 아무래도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청년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직장이란 말은 잘못된 그 말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점 가산이 예 알겠습니다. 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교안보 공약을 네. 발표하셨던데요. 윤 후보님 모병제 찬성하십니까? 저는 뭐 그 자체 직무 현재는 직무 혼합제가 맞고 장기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세월이 얼마나 지나면 글쎄 뭐 한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완전히 정착 예, 한 20년까지 그러면 직명제 하다가 20년 후에는 모병제 할 수 있다. 점점 줄어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상호 존중의 한중 협력을 하겠다. 네, 네. 그죠?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면서
그 산불이라고 약속한 건 아시죠? 네. 산불. 산물요? 산불. 아, 산불. 산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산불이 뭡니까? 산불이 뭐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한미 미사일 그 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예. 들어가지 않겠다. 예. 한미일 군사 동맹을 예. 맺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 상호 존중의 한중 협력을 하면 이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 상호 존중은 예. 기후라든가 뭐 무역이라든가 아니, 아니. 저는 이런 데 있어서 산불에 대해서 대통령이 산불은, 만약 되시면 어떻게 상호 하실까요? 존중을 하더라도 예. 우리 주권 관계 사항은 예. 그거는 아니, 저희가 결정해야 되죠. 산불은 그냥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폐기할 수는 없고 아니 이걸 왜 폐기를 못 합니까? 아니요 지금.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면 되지 그걸 아니요, 우리 네. 서명한 것도 아니고 두 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중국하고 맺은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고 말 게 없는 겁니다. 아니요. 사무를 폐기한다고 두 분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면. 죄송합니다.